Thank you for watching. 와. 와. 강폭. 이거 잡고. 강폭 0 코스트. 생존자 0 코스트. 또 진따 덱을 전광석화 플라잉니 불이일격 설치 전광석화 이런 식으로 합시다. 아 왜요? 성직사색 저거 돈 없을 때만 골라서 나와 쓸모없는 놈. 도움 안 되는 놈. 단분사. 토세. 성직자 머리 떼서 넘어가는 선택지 만들어줘야 한다. 프리즘 연소 인정이요. 아니 저거 아이언 클레드는 기본 유물이 있어서 쓰죠. 예비? 반사신경? 농협이 점검 중이에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우와 망했다. 아야 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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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폭. 아아 아. 드림캐스터 탈출구 공중제비 공중제비 강폭 파멸, 칼질, 압도. 어째서 이런 걸? 드럽게 아프네, 진짜. 수리검이다. 수리검 강폭. 찐따덱. 찐따덱. 찐따덱 가자, 찐따덱. 수비서도 힘사 모르고 거기다가 취약 걸려서 똑같이 오뎀입니다. 너무 아프잖아. 닭곡장당 천원고?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닭곡장당 천원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지불만 될것 같은데.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유독 잡고 찐따 탈출? 참 찐따. 독이찐. 일단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재생 포션. 안 사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탈출은 유독선. 달타냥님 반갑습니다. 제비 넣을까? 제비 하나 있는데. 하나 있으니까 넣으면 자. 고개를 넣자. 안 돼. 흑마이갓. 무력화. 잡아야겠죠. 내 체력 6 손해봤다. 겉무수리검 겉무수리검
이연진다 킹포. 저거 아무것도 안 오는 엔딩도 있는데. 골먹튀. 거의 발놀림하나 쓴 수준. 이제 민첩 하나만 더 올리면 아이들 다 무사 돌려줘요. 불쾌다. 킹쾌. 망단이다. 강화가 안 돼 있죠. 지금은 강폭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넣어놓을까? 숨길 수 없는 찐따 향기. 어차피 수리검인데 불쾌 대충 씁시다. 불쾌가 지금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려나. 아이, 강폭 왜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 빠져. 얘는 퍼펙트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딜이 없다. 누가 퍼펙트 소리를 내었는가. 아야, 수비 하나만 잡히면 되는 거를 그거를. 강폭잼. 개잼. 제비. 전광석화. 망단. 진짜 수리검 이거 완전 사기 아니오. 다음 턴 강폭이다. 예. 제비 강폭. 평, 평, 평. 근데 이거 수리검이 너무 느린데. 독바? 김독바. 갓바르기. 뇌영질.
태양계 판도라. 일단 이거 판도라 해도 될 것 같은데. 판도라 아니면은 태양계 정도? 아니면은 제명지랄까? 아 잘못 눌렀어 잠깐만. 아 이거 넘어갔지? 아, 나 판도라 하려고 했는데? 저거 아우 다행이다. 오씨. 아 뭐야 이게. 야 잠깐만. 아니 내장에 치. 와 곱창 잘하는 집이구나. 괜찮아 걔도 나오면 떡상할 수 있어. 답은 걔도다. 엘리트 가야되나? 엘리트 가기 싫은데. 개노답 사명세. 여기로 갈까? 상점이 없는데 대신에 불이 많다. 히히 못가. 아 강폭 빠졌어. 아이 세상에. 아이 실수했다. 전광석화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야씨 졸라 세다. 야 왜 이렇게 세? 말도 안 되게 세네. 한동 못 떨고요. 저것들 마탱이 가서. 아 반대로 했잖아. 야 잠깐만.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아니 강폭을 넣고 돌렸어야지. 아, 아 너무 싫다 진짜. 뭐야 이게 단도덱인데도 쇠를 못 떨어뜨려. 비행사는 진짜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아. 단불사를 안 썼다고요? 진짜 3이랑 4랑 차이 너무 크네 진짜. 너무 끔찍해요.
불쾌해져라. 악몽을 꾸는 듯한 기분이야. 승천 20은 방해다. 연고가 낫겠죠. 연고랑 강폭도 되고 아니면 방해로. 방해받자 별 도움 안 되겠다. 나중에 걔도 넣어도 연고 도움이 되니까 타수단장도 없죠. 요거는 제거밖에 없다. 곱창 지금 걔도 나오면 떡상인데 이거 걔도 코인을 타야 되나? 아니야. 따다단 따다단 따. 짜잔. 불쾌해져라. 독바르기가 성능 자체는 확실히 괜찮은데 코스트가 너무 세. 집중? 집중 짚고 드로우 좀 더 짚어볼까? 반사신경도 있겠다. 지금 집중이 딱이네. 불쾌. 집중 내장 해체. 채비? 무력화? 채비. 고개. 강폭. 독바 강폭. 아까부터 한 판 한 판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데. 탄성식물 아티스트. 괜전이다.
쟤네는 독 봐도 안 먹잖아.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망단 같은 거. 집중. 그래도 이거 와우 큰일 날 뻔했다. 민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야구공한테 그나마 버틸 만하죠. 이거 너무 되게 형편없어. 제비, 고개, 망단. 고화까지는 아니죠. 민첩이 오르니까. 드디어 독걸었네. 카드 자체는 봐줄 만한데 강화가 너무 안돼 있다. 고개랑 반사신경이 먼저인가? 망단이 먼저인가? 일단 자야 될것 같은데. 에이, 제대로 일하다네. 전광석화 버릴까? 전광석화 지금 딱히 필요 없는데. 아하. 아! 가면 서순. 얘네들 딜 딸리면은 잡기 힘든데. 포션 써야겠다. 사실 안 쓰려고 했어. 진짜임. 아야. 제비. 견전. 설치. 단투. 에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턴에 단분사 잡히니까 뭐 괜찮겠죠? 다음 턴에 하나 잡을 수 있고.
포션 쓰길 잘했구만. 그보다 너무 덱이 덱이 러브들이라 집중. 저놈의 집중은 왜 자꾸 나오지? 집중 하나 더 짓고 그냥 반사신경 강화해버릴까? 그래도 드로우 모자랄 텐데. 에, 또 얘랑 하루 종일 놀겠네요. 뱀식물 언제 잡냐.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예 내장에 쟤 넣어둘 걸. 아씨, 잠깐만.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딱 집중. 제발요. 공격 포션 플라잉 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면은 비타 넣어서 비타도 활용을 할까? 구르기 망단 세장이라서 괜찮지 않을까요? 아, 왜 이렇게 일반 전투만 나와. 진짜 너무 피곤하다. 엘리트 잡다가 제가 잡힐 것 같아요. 고개를 강화하고 싶은데 지금 딱히 또 강화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죠. 설치 또 나왔어.
구력이 넣을까? 구력이 넣고 망단 강화해버릴까 그냥? 메모리 아니 좀 네, 뭐 전부 전투야 아니 이게 게임이냐 얘네들은 엘리트만큼 센데 유물도 안 줘. 강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픽 없네요. 능지 망단 다 필요 없어. 능지 좀 땡기긴 했다. 왜냐면 잼도라이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 빅수호님 폴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넌 나의 것이다. 제비 세 장 다 잡혔네. 잡긴 잡으려나? 아닌가? 드로우 안 하면 당장 죽기 때문에 드로우를 봅시다.
참 어떻게 버티는 건지 참 용하기도 하고 참 그지 같기도 하고. 집중 들고 가고 다음 턴에 어떻게 막지? 데미지 너무 노답인데. 일단 넌 나의 것이 다 끝났어. 이제 본체 딜하면 되겠네. 빡 집중. 아 너무 피곤해. 찬상이다. 손목검이다. 달팽이야? 아씨. 아 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게 만드네. 진짜 피곤함 끝판왕 나네. 피곤해 죽겠다 진짜. 고개 나왔다. 안 나오면 터질 뻔했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게임이. 저거 카운터잖아 저거. 독 하나도 없지. 이래서 단돈 안 돼.
도갑진색. 그건 날 털리고 다니는 진짜 안돼. 단도하지만 단도는 독카드 안 나오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는 거야. 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좋차? 세상에. 무력화도 강화해줘야겠네. 약화 걸켰구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일까? 석재 달력, 프레츠의 전략가, 겉모뿔. 승천이라서 아저씨가 비싸게 받아요. 덱 진짜 약하다. 켄전도 안 나오고.
아야. 아, 이 덱으로 달팽이를 어떻게 이겨? 아씨, 잠깐만. 그냥 고개만 졸려도 돼. 서커스다니요? 아니. 단분사, 단투, 전문성. 이게 덱이냐? 보스전 기준으로 가야 돼. 잔상이 물론 강화하면 좋지만. 일단 무력화 강화는 필수. 시계 맞네. 아, 독바 버리지 말걸 그랬나. 어둠의 포옹. 팽이라도 나오면 좀 달라질까? 가지. 가지 나오고 총매 덱으로 바꾸는 거지. 지금 핸들을 다 쓰니까 이게 또 걔도 더 필요가 없네. 크리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뭔 덱이야 이게. 아 진짜 피곤 죽겠다. 잡았다. 포션 벨트. 상점에서 포션이나 사가자.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냐. 전부 강화 이벤트. 가면이니까 두개 지웁시다. 뭐뭐 지우지? 단투. 발놀림 또 났어? 잠깐만, 방금 상점도 발놀림 아니었어? 마무리가 제일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남겨놓을까? 반사 신경 쓰자. 저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네. 변화? 마무리? 생존자? 와, 3골드짜리 유물. 또 중재비? 가성비 보소. 백플립 수집가. 이거 힘 오르는 게 훨씬 빠를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핸드 다 털면서 민첩 올려줘. 별속다. 아이고, 엔트3333님, 수면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첩 올려야 되는데, 민첩을 못 올려네. 발놀림으로 좀 올리긴 했죠. 동수님 관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마무리 쓰고 싶었는데 12스택 애매하게 걸렸다. 달팽이 앞에서 재주는 없는 덱이잖아. 미친.
이번 턴에 못 잡겠죠. 무력화 하나 핸드에 잡고 있읍시다. 이덴 맞았다. 빈 리건. 애매하게 끊기네. 야, 마무리 승이 왜 이렇게 애매하지 자꾸? 허미 63대1. 뭐야 이게. 그만 좀 힘 좀 그만 올라. 저거 준비하는 턴에 아 이거 프리타임이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와서 됐다. 달팽이는 잡았네. 근데 너무 피곤하다. 도누데카 아니라서 다행이죠. 얘는 핸드만 잘 잡히면은 퍼펙트도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근전에 써도 될 것 같다. 잔상 근전 이렇게 썼죠. 수리검 스택 계속 올립시다. 소라카네님 반갑습니다. 아 저거 페이즈 넘어갈 때 귀지피 쓰면은 깎인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거 포션 쓰자. 퍼펙트를 노려보자. 퍼펙트 될 것 같으니까. 물론 깎인 상태로 넘어간다고 해도 0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이대기 강폭을 쓸 수가 있을까? 근데 진짜 딜 없다. 독바 말고는 딜이 없는데 독바를 안 쓰니까 그냥 아예 노딜이네. 봤을까? 짜증나는데. 갑자기 세졌다. 하지만 그동안 내 덱도 세지. 독바르기 하면은 호기심 특성 때문에 저 친구 힘이 올라요. 그렇게 호기심 많은 작은 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민첩 17? 민첩 19. 너무 많은 걸 궁금했던 깨어난 자.
와, 33들 너무 무섭다. 언제 강폭 한번 쓰긴 써야겠는데. 다음 턴에 쓸까? 쓰지 말자. 아니 뭐야 이게 한판 너무 피곤하다 진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니 야 폐기물 넣지마 임마. 안 그래도 대기 폐기물인데. 찐따덱으로 이어서 너무 피곤하다 진짜. 저 완벽함 한계한 게 깨어난 자야. 자, 2덱으로 오겠습니다. 수리검 미친 효율.